고통과 관련된 명언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마치 고통받기 위해 만들어진 인생 같아. 스타워즈 대사 중에서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모든 역경, 장애물은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통증, 페인을 받아들이면 고통, 서퍼링이 없고 통증, 페인을 저항하면 고통, 서퍼링이 생기는 것이다. 통증은 실제 존재하며 우리는 치유, 힐링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리다 김. 통증은 피할 수 없으나 고통은 선택이다. 부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다. 오프란츠 슈베르트.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삶의 변화, 갈망, 습관 등이 삶의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은 어디에나 있다.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2장. 고통과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인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헤브럭. 나를 해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받은 상처는 본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다. 내 자신이 초래한 괴로움을 제하고서의 괴로움은 모두가 환상에 불과하다. 베르나르. 될 대로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위큐 소준 딜본스님.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처님.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고민도 마찬가지다. 찰리 채플린.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석가모니. 지금 삶이 괴롭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중이다. 게일 브레너. 삶이 괴롭다고 심리학이 물었다. 우리에게 시련이란 현명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과도 같다. 우리는 그 시련을 겪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준다. 빅 트레이시.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받은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함과 천박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버디다. 카를 힐터.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발티자르 그라시안. 괴로움이 남기고 간 것을 맛보아라.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달콤한 것이다. 괴테. 외부의 압력, 프레셔에 내재된 강도, 스트렝스가 부족하다면 스트레스, 즉 응력, 스트레스이 발생한다. 스트레스 수치를 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의 압력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버텨낼 수만 있다면 강도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강도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엘리맥.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고통은 구할 수 없다. 삿고르.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해서 뒤를 돌아보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 자신이 고통받았던 날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었다고. 그때의 자신을 만들어낸 시간이었으니까. 미스 리틀 션사인. 17살에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나는 부처가 어린 시절의 질병, 늙음, 고통, 죽음을 목격했을 때처럼 삶의 고통에 깊이 매료되었다. 세계가 나에게 명백히 밝혀준 진리 덕분에 나는 이윽고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던 유대교 교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가 무한히 선한 어떤 존재의 작품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광경을 한껏 즐기기 위해
피조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악마의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은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3인이라. 지혜로운 이의 3. 여기가 더 지옥이야. 오징어 게임 중에서 고통이 없다면 종교도 신도 없는 것인가? 해리슨 박.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진화할 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멸종해버린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며 진화했으며 지구상의 이기적인 유전자로 지금까지 최상위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맥. 고통을 면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단 하나의 명언을 찾으셨습니까? 살아생전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내비하라. 얼라이브맵입니다.